네, 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항상 오랜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번엔 정말 오랜만에 이제 다시 또 슈즈 리비아로 돌아왔습니다. 뭐 계속 한동안 그냥 제 본업 일하고 그쪽에 이제 성수기다 보니까 계속 일에 매진하고 뭐 스케줄도 따로 안 잡고 그다음에 뭐 친구들도 거의 못 만나요. 지인들도 못 만나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시간을 어떻게든 내서 이번에 이제 리뷰를 하게 됐네요. 근데 오랜만 돌아온 것 치고는 다시 뭐 카메라 보니까 뭐 익숙하기도 하고. 착용은 한 1, 2회 정도 해봤어요. 네, 1, 2회 정도 했고, 바로 이 제품이에요. 네, 이 제품. 이 제품은 이제 이탈리아 컨템포리 슈즈 브랜드 아쉬라는 브랜드.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카메라도 가까이 가보니까 초점 못 잡으니까 이 정도만 가고요. 아쉬라는 브랜드고, 아쉬는 이제 라인이 여러 개 있어요. 슈즈 라인도 여러 개 있고, 스니커즈 중에서도 라인이 여러 개 다니는데, 이거는 이제 아쉬 라인 중에, 이제 익스트림 라인이 있어요. 익스트림 라인이라서, 보시면은, 예전에 소개됐던 어딕트 라인이랑 조금 달라요. 어딕트는 조금 더 통통하고, 조금 더 귀염귀염한 느낌이라면, 익스트림은 정말 말 그대로 조금 더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좀더 어떻게 보면 엣지 있고 날카롭고 그다음에 더 약간 스포츠웨어 슈즈처럼 쭉 빠져있죠. 길게 패턴들도 좀 어떤 시각적으로는 당연히 이건 정적인 거지만 당연히 약간 역동적인 패턴이나 방향성을 느낄 수 있어서 좋고, 이거는 여러 가지 컬러 중에 제가 사고 싶던 컬러 중에 이제 최근에 나와서 사게 된 건데, 원래는 지금 이거는 이제 천연 가죽에 이제 메탈릭 소재예요. 네, 메탈릭 실버인데 그렇다면 뭐 광은 엄청 많이 나진 않고요. 많은 광은 아니고 이제 적절히 이제 빛을 받으면 광은 나고 밝은 데다 가면 광은 그냥 자연스러운 광을 보여요. 너무 심하게 막 에나멜처럼 뭐 페이턴트 가죽처럼 심하게 나진 않는데, 일단은 어딕트랑 비교해서 어딕트라인도 이제 발렌시아가 트리플 라인처럼 이 몰드 부분 있죠. 여기가 무거웠었어요, 사실은. 약간 무게감 있고 둔탁한 느낌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익스트림 라인은 좀더 가볍고, 예, 좀더 이쪽 잡아주는 라인이라고 하나요? 발목까지 이 라인이 조금 더 여기보다는 살짝 이렇게 낮은 느낌이더라고요, 어딕트 라인보다. 예, 신어보니까 더 낮고 가볍고, 그리고 모양도 보면은 이제 패턴이 좀더 많이 나뉜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여기는 이제 메탈릭 실버 소재 메쉬고 블랙 소재가 또 들어가고, 여기는 다시 실버 톤 나오고, 몰드도 보면 좀더 화려해졌어요, 이 디자인은. 여기가 메인 바디는 백그라운드는 이제 화이트로 갔지만 여기에 이제 투명한 소재로 돼가지고 약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베이지인데, 바닥 보실까요? 바닥 보시면은 바닥도 화려하죠? 아쉬는 이제 별을 이용한 디자인. 바닥 창도 이제 괜찮게 나왔고, 이렇게 보면은 사실 베이지 느낌인데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 해서 보면은 여기 약간 그레이 톤 느낌도 나요, 이 부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완전 일자로 꺾인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옆으로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약간씩 튀어나와 있어요, 다 이렇게. 네, 그래서 좀더 볼이 좀더 이렇게 넓어 보이는 느낌도 사실 있고, 좀더 약간 입체성인 거나 입체감을 줬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아, 그리고 바닥도 이제 보시면 로고 아쉬가 이렇게 있고, 이제 레드랑 화이트랑 이제 그레이 뭐 연베이지 투명 포인트, 투명으로 이제 삼박자가 바닥도 예쁘게 보이죠? 예, 예쁘게 맞춰졌고, 그리고 앞쪽에 이제 레드 포인트가 앞코 쪽에 들어가 있고, 뒤쪽에는 보시면은 주로 화이트와 실버 톤으로 이제 매칭을 했는데, 제일 뒤쪽 쪽 이쪽에는 분명 이게 소재가 지금 레오파드 프린트인데, 소재는 보면은 분명 우치 아니면 캐프에였었을 거예요. 송치. 송치, 우치, 말치 뭐 이런 거 많이 쓰니까, 이쪽에는 이제 단순하게 여기가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은 그냥 화이트나 실버를 메인으로 한 레드 포인트 주고 그 정도였을 텐데, 저는 이제 이쪽에 레오파드 프린트에 송치나 이제 우치 같은 특수피어를 같이 써줘서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이거 제가 매장에 갔었을 때 바로 옆에 이제 화이트, 그 다음에 연한 이제 튀지 않는 버건디 그 제품 이 디자인으로 다른 버전이 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두개 중에 오랜만에 와서 어떤 거 이제 저 없는 컬러 어떤 걸 할까 하다가, 화이트는 그래도 좀 있고 해서, 제가 사실은 홀로그램 가죽이라든지 아니면 메탈 실버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걸로 구매를 하게 됐죠. 그리고 여기는 앞치 발등에 앞치 로고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번호 써 있죠. 38 탭같이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탭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간혹 정말 슈즈 모르시고 죄송한데 패션 모르시는 분은 이거 떼는 분 있어요. 이거 택인 줄 알아요. 택 아니에요. 이거 이게 디자인 중에 일부고, 요새는 뭐 어떤 네임 택이나 프라이스 택처럼 브랜드 택처럼 달려서 일부러 나오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쉬 같은 경우도 지금 택이 달려서 38이면 제가 250 사이즈 쓰는데, 유럽 사이즈 이제 38이면 여성 사이즈로 38이면 웬만큼 다 맞거든요. 특히 아쉬에서는 제가 스니커 주류가 38이면 다 맞아요. 39는 크고 38이면 막 37이면 조금 작고 해서 38 정도 맞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38 표시된 택이 있고, 뭐 레이스 같은 건 블랙 화이트 섞이는 이제 끈으로 돼 있고, 예. 여기는 패턴이 조금 언밸런스로 여기는 튀어나오고 블랙이 살짝 나오고 반대편은 없어지고, 네. 뭐 이 디자인이 새로 나와서 제가 추천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남녀 사실은 뭐 남녀 공용이기 때문에 거의 뭐 올 블랙에 입으셔도 좋고, 뭐 화이트 팬츠나 아니면 뭐 찐청, 중청, 연청 다 소화 가능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뭐 숏 팬츠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스키니진, 네, 그런 데도 뭐 다 활용이 가능하고, 뭐 요새는 뭐 트랙 팬츠 같은 것도 많이 입으시니까, 저는 예, 아쉬의 이 익스트림 라인 실버톤 이걸 추천드리고자 또 오늘 또 리뷰를 한번 드려보네요. 안에는 이제 슈트리 같이 비슷한 걸로 넣어놔서 이제 고정시켜놓고, 안에는 이제 안 보이나요? 아쉬 로고 같이 금박으로 되어 있죠. 한팔 사이즈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음에 들어서 익스트림 라인을 원래 살려고 했던 게 사실은 이게 아니고 홀로그램이 있어요. 예, 약간 홀로그램 예쁜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못 구했어요. 예, 제 잘못이죠. 제가 미리 샀었어야 했는데 못 구해가지고, 네, 이걸로 구매를 하게 돼서, 그 제품은 뭐 내년에 리뉴얼 돼서 나온다는 얘기가 아직 있으셔서 이제 그 제품은 좀 2년이 아닌 걸로 하고,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내년에 2020년도에 사는 걸로 하고, 일단은 제가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냥 뭐 아쉬는 뭐 꾸준히 늘 뭐 괜찮은 디자인으로 뭐 찾아오고 있어서, 아쉬는 제가 해외 브랜드 슈즈 브랜드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많이 뭐 구매도 많이 했고 또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제 스타일도 맞고, 네, 좋아하는 거라서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올 블랙 그 다음에 뭐 베이지 컬러들 화이트 그냥 기본 블랙 화이트 많으신 분들은 간혹가다 이런 실버 쪽이나 어떤 메탈릭 소재는 약간은 좀 신발 쪽에 슈즈 쪽에 좀 튀는 컬러를 내려도 위에로 이제 베이직하게 입어주시고 하면은 전체적인 조화는 충분히 뭐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쉬 이번에 익스트림 라인 추천드리고자 제가 리뷰를 드리네요. 이거는 일단은 가벼워요. 정말 가볍고 이제 밑에 창까지도 너무 잘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관이나 뭐 내부에 어차피 신으면 볼 일은 없으니까 내부는 그냥 블랙으로 처리가 돼 있고, 전체적으로 조합이나 컬러 배색도 너무 튀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거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다음에는 제가 또 다른 슈즈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